안녕하세요, 제이슨입니다. 이번에 피노키오 서버에서 접속이 안 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프로그램을 받고 설치하려면 온라인 연결이 필수적이죠. 그게 얼마 전에 갑자기 먹통이 됐고 아직까지도 먹통입니다. 다행인 것은 피노키오 서버 자체가 다운된 것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디스커버 탭을 눌러도 아무런 화면이 뜨지 않죠. 여기에 원래 설치될 프로그램들이 나열되면서 나타나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이런 오류는 윈도우즈상에서 간단하게 호스트 파일을 수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윈도우즈가 설치된 시스템 드라이브, 대부분 C드라이브죠. 화면에서처럼 다음의 경로로 갑니다. 그 안에 호스트 파일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C, 그 다음에 윈도우즈 폴더, 그 다음으로 시스템 32 폴더, 그 다음으로 드라이버스 폴더요. 그 다음에 ETC 폴더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호스트 파일이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 11에서는 간단하게 우클릭하시면 메모장이 뜨는데요. 메모장에서 편집을 클릭하시면 그 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열어보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죠. 여기에 이렇게 두 줄의 명령어를 추가합니다. 위에 있는 것처럼 앞에 샵을 붙이게 되면 효과가 없어져요.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수정된 호스트 파일을 저장하면 됩니다. 파일에서 저장. 그러면 피노키오에서 곧바로 웹서버가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윈도우즈 11 이전의 버전이라면 메모장에서의 편집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연결 프로그램 클릭하시고요. 아래쭉 스크롤하면 메모장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호스트 파일을 수정하셔도 됩니다. 관리자 계정의 권한 문제나 백신 프로그램 때문에 호스트 파일이 저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호스트 파일을 바탕화면 등에다 복사해 주시고요. 바탕화면에 복사된 호스트 파일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도 똑같이 두 줄을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저장된 바탕화면에 있는 호스트 파일을 원래 있던 위치에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덮어쓰기를 하시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관리자 권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를 눌러서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호스트 파일을 변경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메모장 자체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시키는 겁니다. 시작에서 메모 또는 영어로 노트를 검색하시면 메모장이 상단에 뜨고요. 거기에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귀찮으시겠지만 파일 열기에서 아까 전에 호스트 파일이 있던 곳으로 찾아가 주시면 됩니다. 윈도우즈, 시스템 32, 그리고 드라이버, 그 다음에 ETC. 여기로 들어오시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여기서 와일드 카드를 사용할게요. Shift8.Shift8, 즉 별답 별입니다. 그러면 모든 파일들이 보이게 돼 있어요. 여기서 호스트 파일을 선택하고 여시면 됩니다. 아까 전과 동일하게 두 줄을 추가하시고요. 저장하시면 됩니다. 노트패드 자체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됐기 때문에 아마도 저장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다만 외부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요, 호스트 파일 변조 방지 기능이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백신의 옵션을 만져주시거나 비활성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호스트 파일을 바꾸게 되면 이제 드디어 디스커버 탭에서 여러가지 설치할 수 있는 앱들이 드디어 나타나게 되죠. 피노키오는 대부분 오픈소스로 자신의 컴퓨터에서 AI를 활용해서 영상을 만든다거나 또는 음성을 만들고 해석을 하고 다양한 편집을 할 수 있는 무료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 앱들은 상당히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유저들이 올리는 커뮤니티 스크립트를 보시면요, 최근에 출시된 여러 가지 유용한 앱들을 보실 수 있어요. 원래 피노키오 자체에서 버리파이드 스크립트에서 앱을 올리는데 업로드가 많이 느리죠. 특히 커뮤니티 스크립트에서는 각 앱마다 별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점을 많이 받은 앱은 분명히 유용하다는 뜻이에요. 여기 한번 살펴볼까요? 컴퓨터 피노키오 같은 경우에는 83의 별표를 받았네요. 이거는 프레임팩 스튜디오인데요. 최대 2분 길이의 동영상을 제법 좋은 퀄러티로 자신의 컴퓨터에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또 살펴볼까요? 아래로 스크롤하시면은 여기 Clarity Refiners UI라고 있습니다. 이미지의 해상도를 높여주는 업스케일 기능인데요. 40개의 별점을 받았죠? 그만큼 기능이 우수하고 유료 앱 못지않은 강력한 인핸서 기능을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역시 프레임팩이 또 하나 있죠. 다른 버전이에요. 제가 볼 때는 페이스 퓨전과 더불어서 효자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은 IC라이트 Ultimate Studio가 있는데요. 이미지의 조명을 임의대로 바꿔주는 기능을 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피노키오에서는 이 밖에 많은 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잘 작동하고 문제없는 건 아니에요. 설치 오류가 나는 것들도 너무 많고요. 아래를 보시면 페이스 수화 프로그램인 페이스 퓨전 317개의 별표를 받았습니다. 그 피노키오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최고의 프로그램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AI 생활 되세요.